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면은 성관계를 할 수는 있어요. 발기가 되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청액 만드는 장기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관계는 하지만은 청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청액이 나올 때 남자들이 오르가슴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아, 성관계는 하지만은 정말 무의미한 짓을 하고 앉았구나. 하고 착각을 할수 있지만은 물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르가슴이 반드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가슴이라는 것은 근육이 팍 수축할 때 오르가슴이 오는 거예요.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느낄 때도 질 근육이 팍 수축하는 순간에 오르가슴이 온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청액을 만드는 장기는 없어졌지만은 이게 극치감에 가면 팍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 장기들이. 그죠? 주변에 골반 근육도 있잖아요. 아직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오르가슴을 느껴요. 그래서 발기가 인위적으로 시킬 따름이지, 또 청액이 안 나올 따름이지, 오르가슴 같은 것은 보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국소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수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인 조건이 나쁘다든지 또는 전립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립선보다 약간 주위로 퍼졌다. 국소적으로 퍼졌는 암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죠. 방사선 치료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뭐 전립선만 탁 이렇게 조사를 하면 좋은데 주위 장기에 조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너무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선택적으로 전립선에만 방사선을 조사하고 또 더 좋은 것은 말이죠. 전립선 내에 이와 같은 말이죠. 바늘을 찔러가지고 동위원소를 거기서 발사되도록 해가지고 전립선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치료법도 있고요. 또 요즘은 밖에서 말이죠. 직장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전립선을 냉동시켜버려요. 이렇게 막 얼어버리면은 다 괴사가 일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못 쓰게 만든다든지 또는 얼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고열을 갖다가 쏘아가지고 다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수술로 해가지고 제거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이야기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든지 또는 환자가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이 말이죠. 이제는 수술도 할수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할수 없고 뼈에 전이가 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돼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전립선이 악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없애주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자인 경우에는 고환에서 95%가 나오죠. 그래서 고환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이뭐 노인네도 말이죠. 남자라고 말이지. 우리가 다 남자면 고환 떼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고환은 그대로 두고 고환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약을 써요. 그게 여기 보시는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산 못하도록 하는 호르몬제를 쓴다든지 생산이 되더라도 그놈이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고환을 제거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치료하면 당연히 말이죠. 반대적인 약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의 유방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 얼굴이 홍조가 생긴다든지 발개장이나 성욕감퇴와 같은 이런 부작용이 동반될 수가 있겠죠. 이 심한 경우 이와 같이 마치 여성용 유방처럼 호르몬제를 쓰면 이렇게 유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이게 아프다 그런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또 이렇게 유전자 치료도 말이죠.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실험 동물인데 쥐에 말이죠. 이런 암을 갖다가 신경 악요종이라는 암을 갖다 이렇게 이식을 시켰죠. 자살 유전자를 주사를 해버렸더니 싹 없어버렸죠. 저런데 착안해가지고 전립선 암에다가 말이죠. 우리가 약을 유전자를 갖다가 주사를 한단 말이에요. 주사를 하고 나서 방사선을 조사를 해버렸더니 암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치료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몇개 병원에서 금년 말 되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립선 암의 예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립선 암의 예후는 말이죠. 5년 또는 심전 생존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전립선 암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수술하고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한 70 내지 90%라는 거죠. 상당히 좋죠. 전립선암은 조기에만 진단하면은 생명은 거의 관계없다고 할 정도로 예후가 좋다는 이야기고요. 전립선 주위에까지 침범이 됐다. 그래도 말이죠.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10년 살아갈 확률이 75%나 돼요. 그 다음에 임파선까지 전해가 됐다. 5년 생존율이 70%고 10년 생존율이 40%예요. 뼈에 전이가 갔다. 아주 말기죠. 그래도 5년 생존율이 20 내지 30%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암에 비해서는 확실히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말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50이 넘어서면은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무리를 하는데 50이 넘은 사람은 매년 한 번씩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져보고 피를 뽑아서 전립선 특이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기 형제나 자기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더 당겨가지고 40세부터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기 적게 잡수셔야 되겠죠.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잡수셔야 되겠죠. 도마도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줌이 자주 마려운 사람은 피하라 그랬죠. 그러나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은 도마도를 많이 잡시고 마늘 같은 것을 많이 잡수도록 하시고 또 두부나 콩, 된장 같은 것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말이죠. 무슨 세레늄이나 이런 거죠. 미네랄 제품을 먹이면 좋다는 이야기는 부차적인 이야기로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착 먹으면서는 곤란한 것이 비타민 A는 오히려 전립선 암 발병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자기 전에 한 4, 50분 동안 반드시 운동을 하고 주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